대박. 세제를 연구합니다. 더러운 바닥 기름때 찌든 때 손쉬운 청소법 알려드릴게요. 오염이 심하지 않은 바닥에는 오븐 클리너를 물에 희석하여 수세미에 적셔 가볍게 문질러주거나 바닥에 골고루 뿌려 반응 시간을 준 후 수세미나 솔로 문질러주세요. 심하게 찌든 바닥에는 때를 불리고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일정 시간 반복해서 뿌려줄게요. 너무 오랜 시간 찌든 때는 솔질해도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땐 한 겹씩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뿌리고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해주세요. 위치가 애매해서 솔질하기 어려운 곳에는 붓을 사용하면 좋아요. 오븐 클리너를 여러 번 발라줄게요. 이런 부분은 붓으로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깨끗하게 닦일 거예요. 청소 후 세제를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바닥이 마른 후 흰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물 청소가 어려운 곳에는 젖은 걸레로 여러 번 닦아주고 그 외에는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주세요. 기름때 찌든 때 만능템인 오븐 클리너를 사용하여 손쉽게 청소해보세요.